하지만은 나미가 너무 착해서 좋아. 하지만한테 막 신경질 내지도 않고 얘기도 바르고. 아버지한테 배웠어요.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라고요. 그게 곧 사람을 올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더 올라가는 거라고요. 그린다. 오늘은 뭘 하죠? 누나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하는데 이런 예리한 자식. 직접 나서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무서운 인간들이지. 그래서 그렇게 잘났나 봐. 저 혼자 할래요. 그래? 그럼 좀 불러? 응. 무슨 약 먹이셨습니까? 가서 엄마한테 아빠 금방 올라갈 테니까 내려올 필요 없다고 전해줄래? 꿈에 있었던 일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나. 근데 왜 그걸 자네가 신경 써? 왜 죽었습니까? 완전히? 무슨 단어였지? 아, 좀 노는 녀병이었던 모양이야. 어디 가서 임신해 갖고 왔더라고. 병원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고. 난 아니야? 아프다. 미안해요. Save me from broken time. 너의 그 맷돌 질 커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. 엄마 아파서요? 아들이에요? 딸이에요? 하지마. 제가 이 근처만 알려주면. 누나, 엄마 먼저 자요. 내가 지켜봐 줄게. 나야. 나 윤준이. 그저 그래요. 아줌마 아니에요? 저, 아세요? 비겁하게 정체를 감추고. 왜 이사했어요? 누가 나를 내가 풀었어요. 아니면 조금 할 테니까. 그지 무슨 말 다시 겨드러오는 순간 얘는 이렇게 됩니다. 바로 지금 완전 사랑에 빠졌다는데 조금 진짜 진력이 없어. 제가 왜 병원에 있는 거야?